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어보는 시간 각설하고 시즌2.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정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손에 땀을 쥐면서 아니요 보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네. 뭐 민주당이 이기겠지라고 생각했죠. 아. 그리고 저 치킨 쿠폰 달라고 문자 보냈어요. 배 소장님한테. 네, 자동 삭제가 된 모양입니다. 안 왔어요. 아, 농담이고요. 네. 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강서구청장 하지 말라는 거네요. 네, 서울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두 분의 총평을 키워드로 받아봤는데 장성철 소장은 그럴 줄 몰랐냐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서용주 부대변인은 자빠졌다. 자, 오늘은 서용주 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진교원 후보가 당선됐으니까요. 먼저 네. 여쭤볼게요. 네. 자빠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뭐 그냥 좀 인상적이었던 말이 기억나서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안철수 의원의 마지막 그 선거 앞두고 했던 유세 현장에서 뭐 차마 여기서는 말 못해서 그냥 자빠졌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안철수 의원이. 근데 말이 시가 된 듯이 자빠졌어요. 김태우 후보도 자빠졌고 국민의힘도 자빠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도 자빠졌다. 저는 뭐 그래서 이번 강서구청의 선거 민심의 어떤 혹독한 결과는 네. 말이 안철수 의원의 말이 시가 된 자빠졌다. 네, 결과를 초래했다. 아, 네. 안 의원이 자빠졌다라고 이야기해서 자빠졌다? 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의 책임이 안철수 의원에게라고 하나요? 뭐 꼭 뭐 안철수 의원한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장성철 소장은 그럴 줄 몰랐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이길 줄 알았을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을까? 나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상대 뭐 무리를 많이 했죠. 근데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뭐 저희들 뭐 성찰하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선거 뭐 당일날까지도 저희들 뭐 이길 수 있다. 아니 물론 뭐 그러한 자신감 표현하는 건 좋지만 선거 운동 과정 중에서 보여줬던 이 캠페인 그리고 총력 동원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조금 뭐 물량 공세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착각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우스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대통령의 부정평가율은 높은데 아니 김태우 후보랑 대통령이랑 한 라인이 있어요. 되게 신뢰하는 분이에요. 김태우 당선시켜주시면 강서발전 앞당기겠습니다. 그런 캠페인과 메시지는요.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높을 때 인기가 높을 때 그러면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거죠. 야 그래 김태우 뽑아주자. 그럼 우리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겠지만 부정평가가 높잖아요. 그 메시지가 맞지 않아요. 가장 웃긴 거는 바로 투표날 전날에 마지막 유세 때 보여준 그 행동들이에요. 10월 10일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뭐 아예 수도권이랑 가까운 곳이겠죠. 가까운 시군구 젊은 의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사복을 입혀요. 빨간색 선거운동복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유세차 옆에랑 이렇게 길거리에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와, 2030 젊은이들이 우리를 지지합니다. 이런 짓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실제 벌어진 상황입니까? 그럼 이제 벌어지지 않은 상황을 제가 지금 네. KBS에 와가지고 하겠습니까? 아, 제차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포함해서 장 소장 보기에는 가장 큰 패배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아서 그래요. 구도 자체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거의 그냥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온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 평균치를 낸 것이 이번에 그냥 수치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출마 명분이 없었습니다. 네. 본인 때문에 재보궐선거 벌어지는데 본인이 또 사면복권 돼가지고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았어요. 장선 소장님 방금 전에 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왔다. 네네. 최종 투표율은 48.7%, 득표율 격차는 17.15%. 이준석 전 대표가 18%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적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게 적중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그렇죠. 건 아니지만 자, 이 숫자가 주는 의미는 뭘까요? 저는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서구민들의 이번 선거의 결과를 너무 허투루 생각했어요. 제일 처음에 국민의힘이 물론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했지만 선거의 의미를 축소시켰잖아요. 25개 시구 중에 하나일 뿐이다. 뭘 그렇게 무슨 정권 심판을 떠드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반면에는 당의 총력을 다 기울였어요. 종일 붙어 있었잖아요. 말씀한 대로 사복을 입혀가면서 뭐 청년들이 모였다는 그런 좀 구태 성운호까지 벌리면서 이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왜 불과 그냥 25개구의 하나인 구청 선거에 이랬을까요? 그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던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공천한 김태우 후보를 한라인도 갖고 있는 이 김태우 후보를 당선시키지 못하면 이거 엄중한 책임을 물릴 수도 있겠다.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막 뛰어든 거라고 보는데 강서구민들이 따지고 보면 바보가 아닙니다. 저는 가장 이런 큰 격차가 나온 부분들은 오만함이에요. 오만함. 예. 네. 내 마음대로 해도 뭐 국민들 내가 힘 있는 대통령이고 내가 빌라 아파트로 바꿔주겠다는데 싫어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오만함은 김태우 후보자를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서구민을 무시하고 김태우 후보를 사면권을 남용해서 풀어주고 다시 여기에 공천했다는 그 시작부터 오만함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오만함이 얼마나 더 큰 오만함으로 작용했냐면 아까 말씀했듯이 빌라 아파트 바꿔줄게. 지역 개발해줄게. 힘 있는 여당이 당신들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거는 더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이게 오만함에 오만함을 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투표는 강서구민들이 정말 이 정부를 바꾸려고 투표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 정부가 자기들을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거에 대한 분노 투표예요. 왜 너희들이 나를 바꾸려고 해? 힘 있다고 해서 아파트 하나 주면 내가 바뀔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을 지금 민심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투표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투표였다. 저는 그런 분석을 하고 싶어요.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까 서용주 부대변님 말씀이 힘도 있고 그냥 오랜만에 이겨서 그래요. 2년 만에 이겨서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달라져 하고 달라져 보여요. 네. 네. 제스처 표정 말투 억양 배가 고팠습니다. 상당히 교만해졌다. 라고 오만은 아니면 됩니다. 국민의힘의 오만을 이야기했는데 맞아요. 장선수 소장 보기에는 서영주 부대변인 또 이겼다는 교만이다. 아니 근데 서부 대변님 합리적으로 항상 판단하고 말씀하시니까 네. 저 말에 저도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기적금처럼 쌓여왔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윤석열 정권이 행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인사 문제. 선거 투표 전날 사전 투표 전날 김행 장관 후보자의 그러한 일탈 행위 그런 모습 상당히 강서구민을 오히려 더 화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도 더 높아지고 진교훈 후보에 대한 득표율도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 그냥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우리 기분대로 해도 국민들이 지지해 주겠지 그런 것에 대한 민심의 경고 심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행 장관 후보자 얘기 하셨는데 잠깐 뒤에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분고쇄신하겠다. 김기현 대표의 발언이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경강부회하지 않고 해처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어떤 뭐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도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내가 책임 안 지겠어. 책임 없고. 그냥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당을 한번 잘 추스려볼게 이러면서 나온 조치가 뭐예요. 임명직 당직자 일괄 사표네.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 당대표 원내대표는 책임 없어. 우리는 선출직이잖아. 그러니까 임명한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 전략 잘못 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사표네. 이런 행위. 그리고 상당히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일 첫 번째 조치사항이 뭐였냐면 선관위 해킹 의혹 TF 구성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정선거, 뭐 선거 조작 이런 쪽의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 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행
전 김행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좀 임명 처리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겠다 이런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천 누가 했어요? 선관위에 공천장 도장 딱 찍어가지고 제출한 게 누구냐고요? 김기현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 본인이 공천하자 계속 요구했잖아요. 윤재욱 의원 가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왜 중앙위 당직자들한테 책임을 돌리냐. 국민의힘은 정신 못 차렸다. 바뀌어야 되는데 자신들 안 바꾸겠다라는 강한 의지만 표현돼 있다. 이게 뭐냐. 내년 총선 공천권은 도저히 놓지 못하겠어. 나는 자리에서 못 물러나.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선거에서 저렇게 대패했잖아요. 당연히 당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참 이 집권 여당의 이번 선거 이후에 그런 뭐 대책을 보면서 현 정부하고 닮았다. 네. 그러니까 정부나 집권 여당하고 똑같은 게 유아기적인 어떤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고 하거든요. 애들이 대부분 남 탓하고 나는 잘못 없어 하고 핑계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나오는 큰 일들이 있었을 때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책임 안 졌죠. 밑에 사람들 다 감옥 보내고 책임 지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기 오송 지하차도도 그렇습니다. 실무 공무원들만 다 책임지고 위에 사람 책임 안 져요. 잼머리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사람들만 책임지게 하고 본인들 쑥 빠지는 게 현 정부의 DNA예요. 이런 걸 보통 유아기적이라고 하는데 이 집권당도 똑같습니다. 지도부는 책임질 생각 안 하고 중앙당 당지자에게 책임을 물는다? 말이 됩니까? 이게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도 이렇게 하고 당직 사회도 이렇게 한다면 과연 국민들한테 책임 있는 행정이나 국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속내 즐거워요. 아 이대로 가면 절벽으로 가고 있네. 반성을 해서 쇄신이 되면 이게 말하자면 큰 매가 돼서 다음 총선에서 우리도 긴장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는데 저는 현재까지 스코어를 보면 저는 지금 답이 안 나온다. 보통 봐요. 이걸 노 답이라고 하는데 교만해 보이죠. 교만해 보여요. 네. 제가 좀 오늘 잠깐 교만할게요. 아니, 오늘까지는 제가 이렇게 봐드릴게요. 오늘은 좀 달라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좀 교만하게 얘기하면 노답이다 그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제 저기 개표가 하고 나서 뭐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얘기를 했던 우려가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최근에 국정원이 선관위 해킹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를 빌미 삼아서 부정선거 운운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말씀한 대로 바로 TF를 만들잖아요. 이게 이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그렇게 회초리 맞았으면 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강소국민들 어제 투표 끝났는데 그거 이제 바이러스처럼 퍼지면 감당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보수 일부 유튜버 분들이 벌써 어제부터 그냥 유튜버 본인 동영상에다가 그냥 선거 조작, 부정 선거 이거를 딱 제목으로 해놔가지고 뭐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을 이렇게 내용을 방송하더라고요. 이것에 또 국민의힘의 영향을 받았나? 참 한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에게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국정 운영의 방식을 보면 저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간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백미러를 보고 보니까. 운전을 한다. 네. 백미러를 보고 운전을 하면은요. 100% 사고 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고 운전하셔라. 그 앞이 네. 뭐냐면 민심이에요. 민심이 왜 이런 판단과 이런 경고를 내세웠는지 분명히 잘 깨닫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그대로 진행하면요. 내년 총선은 폭망 수준이 아니라 멸망 수준이 될 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날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그렇죠. 두 분의 이제 분석인데 네. 또 다른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하태경 의원은 어제 큰 차이로 지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면 수도권 혁신위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도권 혁신위가 됐든 선거대책위원장이 됐든 좀 다른 조직이 만들어질까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말을 한 게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중진 의원들 뭐 아니면 뭐 당협위원장들 어느 누구도 자 이대로 가다가 내년 수도권 우리 폭망해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체제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 국정운영 방식 바뀌어야 돼요. 어떤 요구가 나와야 되는데 요구를 안 해요. 이건 뭐냐.
고여있는 죽은 정당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이런 모습들은 뭐냐면요. 선거에 목매는 게 아니라 공천에 목매는 거다. 일단은 공천부터 바꿔보자. 나 찍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은 밉보이지 않으면 나 공천은 주겠지? 그러니까 지금 그냥 하태경 의원 부산 지역구 그냥 떠나가지고 과감하게 서울 출마하겠다라는 사람만 이러한 과감한 요구랑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 이 두 분은 뭐 공동선대위원장인가요? 고문인가요? 하면서 같이 강서에서 열심히 선거운동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선거에 공동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배 그렇죠. 책임이 있으니까 어떠한 요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사전에 김기현 당대표가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제외하고 수도권의 중진 의원들이나 좀 역량 있는 사람들을 다 선대위에 포함시켜가지고 나한테 책임 묻지 마. 우리 다 함께 책임지는 거야.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놨거든요. 책임을 N분의 1로. 네. 그런데 윤상현 의원도 지금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태경 의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부산 지역구를 떠나서 이제 서울 출마를 선언했는데 천하람 당협 위원장은 제2, 제3의 하태경 의원 모델이 나와야 된다. 당연하죠. 부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재원 의원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장재원 의원은 이른바 이제 친윤, 그렇죠. 윤핵관이죠. 윤핵관으로 분류가 네. 되는데 네. 서울이든 수도권으로는 지역구를 옮겨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없어요. 본인은 며칠 전에 SNS에다가 나는 부산에서 출마할 거라니까 나 건들지 마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장재훈 의원의 호가 용세잖아요. 용세, 용맹한 새. 저번에 이제 어떤 스님에게 어떤 글귀를 받았다고 본인이 호가 그래요? 예. 제가 이제 호를 부여를 했는데 용세 장재훈 의원은 분명히 요구를 계속 받을 것 같아요. 당신은 부산의 중진 의원 좋은 지역구 윤핵관 대통령이 신뢰하지 맞지? 그러면은 당신은 수도권에 험지에 출마해가지고 우리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돼줘야 해. 이런 요구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재원 의원이 용세군요. 호가. 그래서 네. 과방위원장 하시는 거 보니까 용기 있는 새처럼 막 세게 하시더라고요. 네. 자, 지금 강서구 보궐 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 여파가 뭐 심상치 않습니다. 자, 보수신문들의 논조를 보더라도 조선일보 사설은 대통령이 달라지면 전화위복 아니면 설상가상.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은 대통령 리스크 국힘은 말 못하는 선거 후유증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자, 어쨌거나 지금 문화일보 보도 나온 걸 보면 대통령실이 민심을 수용하겠다. 김행 국민 눈높이 안 맞아.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행 장관 후보자가 미친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뭐 일부는 있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그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강서구에 지금 이 말하자면 대패 말하면 대패를 한 이 결과를 가지고 김행 여가부 장관의 임명이 상세가 될 수 있는 요인인가요? 아,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철회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저는 국정기조에 대한 부분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서 지금 본인의 국정기조를 돌아보고 어떤 여러 가지의 민심에 대한 기조들로 돌아서겠다. 이념보다 민생, 경제. 이념을 버리겠다라든지 좀 이런 좀 획기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 그러니까요. 기대해보세요.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도망갔잖아요. 그럼 자격 없어요. 뭐 도망 안 나갔다고요. 옆에 그러니까 대기실에 있었다고요. 자리 뜨면 이사 가면 그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분을 가지고 자격 없는 사람 가지고 이게 무슨 카드로 쓸만합니까? 감동도 없고 저는 그리고 조선 동아 뭐 이런 보수 신문들에서도 이 혹독한 이 논평을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총선에서 이 상황에서 반성 없이 쇄신 없이 가서 총선에 넘어지면요. 뭐 우리 장소님도 얘기했지만 레임덕 일찍 와요. 그러면 더 이상 뭐 보수 쪽 신문에서 편을 들여주려고 해도 편을 들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서구의 선거에 있어서의 이 패배의 요인을 정확하게 대통령이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김기현 네. 대표가 지금 짠하고 불쌍한 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거를 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했어. 본인은 처음에 반대했다가 누르니까 했어. 그래서 선거운동까지 갔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솔직히 용산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야 괜찮아 앉아있어. 당신 무슨 죄야? 그냥 적당히 분골쇄신한다 그러고 그냥 뭉개고 가면 지나갈 거야. 우리가 조치할게. 김행 임명 안 하면 되지? 끝.
아 이제 그리고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아 시작이 아예 없다고 봐요 나는. 없어요. 서영 부대변인이 이제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이 점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장 소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바뀔 가능성 있습니까? 김행 장관 후보자를 만약 철회를 한다면 임명을 네. 하지 않는다면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것도 어느 정도 좋지 않을까? 라고 완곡하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계기가 될 수 있고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평소 스타일이면은 뭐 김행 장관 그냥 임명했을 거예요. 근데 민심을 보고 당에서도 좀 건의를 하고 하니까 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잘못됐을 수도 있네? 라고 보니 생각을 바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에요. 지금까지 그런 모습 안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변화의 조짐을 좀 읽어봐야 되고 변하지 않으면 보수 언론 칼럼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 총선 진짜 멸망합니다. 네. 강서구에서 17%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면은요. 경기도 완전 거의 다 뭐 붕괴 수준이 될 거고요. 더 위험한 거는 부울경이에요. 거기서도 박빙 지역이 민주당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자칫 잘못하면 2020년보다 의석수를 더 많이 얻고 200석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200석이랑 갖는 의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개헌도 가능하니까. 개헌도 가능하고요. 법률안 거부권 대통령에게 있잖아요. 거부하더라도 200석으로 다시 재의결하면은요. 그 법안 그냥 통과해요. 총선에서 패배한다면 국정 운영이 마비된다고 봐야겠네요. 불가능해요. 이거는. 네, 그게 그러니까, 레임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잘 판단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교만해졌어요. 오늘만 교만하기로 했습니다. 자, 저처럼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겸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만과 교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죠? 내부 분위기는요? 뭐 고무보다는 뭐 기분이 나쁘진 않죠. 그냥 오랜만에 승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선거의 성격이 정권 심판이었잖아요. 근데 다들 갈등했을 거예요. 구청장 선거에 무슨 정권 심판이야? 말도 안 돼. 했는데 명확하게 수치로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아 국민들이 지금 마음속에 이 분노가 17.15지만 모든 웬만한 국민들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을 아주 불쾌하고 계시구나. 라고 했을 때는 살짝 좀 기분이 좋긴 합니다. 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정권 심판을 할 만한 민주당의 수준이 되느냐. 이게 이제 저희의 숙제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민주당 내부 동향에 대해서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을 텐데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이김으로써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탄력받을 것이다. 친명 체제가 강화될 것이다. 비명은 찍혀나가는 것 아니냐.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켜나가는 것은 일단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 체제는 공고해졌어요. 이미 그때 기각되면서. 그리고 10월 9일 날 강서구에 지원 유세를 나와서 본인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있으시면서 나올까 말까 하다가 9일 날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말씀한 일성이 작은 어떤 서로 간의 이견은 차이는 안고 거대한 담을 넘어가자라는 말은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못 믿겠어요. 아니 저는 거기까지는 뭐 못 믿는다고 할 때는 이런 논거를 대죠. 그리고 다음날 정청래 최고위원이요. 인터뷰에서 본인의 외상값 갖고 뭐 외상값을 반드시 받아내겠다. 뭐 고름에는 살이 안 되니 짜내야 된다. 이 발언들이 가짜뉴스라고 부인을 해요. 이걸 보면 당내에서 이미 가결파 반대파에 대한 숙청은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청에서의 이런 압승을 통해서 이제는 대여투쟁의 여건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의 숙제는 정권 심판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내년 총선까지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는 첫 번째 당이 나름대로 내용이 가결파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졌으니 혁신안을 이제 국민들한테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원하는 정권 심판의 적임 정당으로서 좀 올라서겠다라는 과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대여투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거 끝났는데도 반성하지 않아요. 국정운영 그냥 이념 논쟁만 하고 경제 안 돌봐요 하면서 그 이 대여투쟁을 강화하면 이 투트랙으로 아마 총선까지 끌고 간다면 나름대로 좀 소개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들이 높습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은 이번 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내부 갈등이 말끔하게 해결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말끔하게는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비명계가 이재명 당대표 사퇴하시오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뭘로 사퇴를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갈등과 분란은 좀 잦아들 것 같은데 이재명 당대표에게 달려있죠. 제가 몇 번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통 큰 정치할 수 있는 야당의 큰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상징적인 조치를 빨리 취해야 돼요. 송갑석 지명직 최고위원 네.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이냐. 아, 보직이 중요하네요. 아, 그럼요. 일단은 그게 작은 차이 극복합시다 라고 해놓고 친명계 인사를 딱 임명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의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고민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생각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그 지명직 최고위원 누구 임명하는지 보고 저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고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자고 했더니 진짜 극복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 내가 손잡자고 했더니 진짜 손잡자고 하는 줄 알았어? 이렇게 또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 안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공천도 중요하겠죠? 공천 중요하죠. 내년 공천의 혁신, 공천, 뭐 상식적인 공천의 바로미터는 우리 지금 서영주 부대변인이 내년에 파주에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바로미터로 보거든요. 뭐 교만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 그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있다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서영주 부대변인처럼 합리적이고 좀 상식적인 상대 진영에 있더라도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자꾸 국회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강하게 이재명 당대표 옹호하고 그냥 막 무조건적으로 윤석열 정권 공격해가지고 개딸들에게 응원받는 한 진영에 옹호를 받는 사람이 또 배지를 달고 공천을 받으면요 국회 또 난장판돼요. 네, 시간상 두 분께 이제 4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국정감사에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인사검증 대해서 상당히 또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인사검증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네.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넘길 뿐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돼 있다. 과거에도 그래 왔다. 서영수 부대변인부터 네. 한 40초 어떻게 보십니까? 이례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좀 핑계를 대시네요. 늘 정면 승부를 하시다가 이거 대통령실로 토스를 한단 말이야? 이거 요즘에 대통령 사이가 안 좋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인사검증을 가져갔다고 했을 때 초창기 법무부 장관께서는 아주 세심하고 아주 디테일한 검증을 통해서 전인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에 했던 식의 인사검증은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전 정부 엄청 욕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결과가 1년 6개월 하다 보니까 뭡니까? 난장판이잖아요. 인사 참사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넘겨버렸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공을 대통령에게 넘겼다. 장 소장님은요? 장관한테 이 발언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했고 뭐 성공한 사람들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장관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왜 조국 전 장관은 왜 그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조사했는지. 그냥 성공했으니까 그 정도 뭐 비리는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기 부정하는 행위에 말을 한 거예요. 이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자격 없어요. 법무부 실망해요. 장관으로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인사검증한다고 자 국회에서요 인사검증 저희들 질문 받을 수 있고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로 가져온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는데 국회에서 자료 내놔봐 그랬더니 아이 자료는 못 줍니다. 평가해봐. 아이 저는 그냥 대통령실로 넘겨요. 앞뒤가 말이 다르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해요. 실망이에요. 저도 알겠습니다. 실망입니다. 네. 오늘 좀 교만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교만 오만에서 실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서영주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